자, 오늘 제가 여러 선생님들한테 몇 가지 알려드릴 사항은 일단 제목을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영상과 뉴미디어. 굉장히 무거워요. 우리가 영상 하면은 사실 요즘은 영상 편집을 초등학생 부모가 할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뭐 중학생들은 뭐 그냥 너무 잘하고,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프로그램 중 여기 앉잖아요. 뭐 어도비사에서 나오고 뭐 파이널 컷 프로나 이런 그 유명한 프로그램, 비싼 프로그램 아니어도 잘라서 붙이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영상을 접근할 수 있고 나이도 굉장히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문화센터나 동네 동사무소에서는 실버, 실버가 60대라는데 60대 실버는 좀 불만인 것 같아요. 저도 60대지만은 한 80대에 대한 실버 아닌가. 실버세대 한80 먹은 분들도 영상 편집을 하고 비디오 카메라로 영화를 만들고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운동들이. 그래서 이제 영상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이제 너무나도 멀리 퍼져 있고 누구나 다 아는 거의 이제 아날로그가 아니라 당연히 디지털 세상이기 때문에 디지털 영상이죠. 자, 근데 이 영상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 영상 편집을 한다. 근데 시대가 앞으로 한 5년 혹은 7년, 10년 지나면요. 지금의 IT 세상하고 또 완전히 바뀌는데 우리는 서서히 바뀌기 때문에 그걸 잘 구분을 못할 뿐이지. 결국 이제 미디어가 새로 새로운 거에 탄생하는 미디어 시대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 모임의 이름이 영상 그리다 팬들 맞나요? 상상 그리다. 아, 상상 그리다 팬들. 그 상상 그리다 팬 이름을 듣고 굉장히 아날로그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살아가는 디지털인데. 그래서 이 영상을 다루는 분들한테 영상 편집을 잘하고 어떤 툴을 쓰는 게 좋고 이런 설명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시대에 동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여러분들 만드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미디어 아티스트가 충분히 될수 있고 예술가가 될수 있는 꿈을 불어넣는다. 꿈은 너무 먼 얘기 같은데 바로 이 수업, 이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도 그런데 접목을 하고 그런 작가가 될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까 싶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지금 작가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자, 영상에 대한 딱딱한 얘기 먼저 하기 전에 시각,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건지 아마 이제는 누구도 일반인들도 TV나 뉴스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미디어 파사들이라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미디어 파사도 혹시 본 적이 없으신 분 계신가요? 손 들려면 안 들잖아요. 그렇죠? 애들 둘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 보통 이렇게 강연장에 보면은 항상 뒷자리부터 이렇게 앉아 나오잖아요. 그죠?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은 더 보는데 전혀 안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미디어 파사들은 원래 미디어 파사들이라는 단어는 교회 정문을 파사들이라고 성당 정면. 근데 거기다 미디어를 갖다 합친 게 미디어 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전광판을 붙였다거나 LED 뭐, 우리 휴대폰 가게에 이렇게 LED 번쩍번쩍 이것도 미디어 파사들이에요. 청시적으로. 그래서 미디어 파사들은 사실 빔 프로젝터 이런 걸로 뿌리지 않고 다양한 미디어를 쓰면 다 미디어 파사들인데 지금 여기에 링크 두 개를 걸어 놓은 거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파사들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거를 밑에 링크를 해놨고요. 위에는
제가 이런 수업을 하면서 항상 보여드리는 영상, 그리고 두 편의 영상인데요. 자, 밑에 거는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 어딘가 제가 찾아봤더니요, 펜타곤, 미국에. 그게 제일 크대요. 단일 건물로는. 근데 요게 두 번째 큰 거래요. 루마니아에 있는 수도 부카레스트 국회의사당. 세계에서 두 번째 굉장히 큰가 봐요. 자, 이 건물에다 프로젝터를 쏴서, 물론 낮에는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지금도 강의를 시작하니까 불을 꺼주셨어요. 어두워야 이 프로젝터가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프로젝터를 굉장히 여러 대의 프로젝터를 건물에 쏴서 건물을 크기가 지금 290에서 높이가 80m예요. 교회 건물 같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빔 프로젝터가 104대 형제되면은 여기 있는 사용하는 프로젝트가요, 우리 메달리엔 앱슨인가요? 소니네요. 이런 프로젝트하고 규모가 다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계신 사각 테이블 말합니다. 프로젝트 하나. 제가 들어보니까요, 3명이 들어야 경주냐. 그러니까 안전하게 4명이 들면 되는데 가격이 비싸겠죠. 얼마일까요? 금액을 맞추는 문제. 뭐 오늘은 상품 이런 거 없나요? 그런 게 있으면서 제가 상품을 막 드릴 텐데. 자, 이런 데 보통 사용하는 프로젝터는 그 밝기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지금 여기 매달린 게 약 6천에서 5천 안시루멘 그 정도예요. 밝기를 이제 안시루멘이라고 하는데 보통 학교에서 쓰는 게 약 5, 6천. 근데 강당에서 쓰려면 굉장히 밝아야 되고 CGV 영화관 가보셨죠? CGV 영화관에 있는 게 2만에서 3만 안시 루멘짜리를 쓰는데요. 프로젝트 가격이 3만 안시면 한 3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만 안시면 2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건물에다 쏠 때는 억 단위 프로젝트를 맨날 근데 이게 너무 커갖고 승용차 한 대보다도 가격은 더 비싸고 그러니까 104대 빔 프로젝터를 살 수는 없고 다 빌려야 되겠죠. 빌리는 것도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엔 이런 미디어 파사들을 하면은 돈을 벌었어요. 돈을.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는 거진 최초라고 할 수는 없고 자, 뭐 줄잡이 재봐야 되는데 누가 먼저인지 거진 최초로 미디어 파사들을 시작을 했는데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가리키는 것만 주로 하다 보니까 저한테 배운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정말로. 네.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미디어 파사들을 하면 돈을 좀 모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미디어 파사들의 한번 뿌릴 수 있는 영상이 기껏해야 우리가 한 시간 이렇게 하면 누가 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가요. 뭐. 여러분 영상 편집 많이 해봐야 10분이죠. 그죠? 뭐 교육청에 뭐 제출해라 10분 만들려면 장난 안 된다. 그죠? 사실 음상은 음악 하나가 시작돼서 끝나는 그 정도 시간이 제일 좋아요. 언제 시작해서 끝났냐니까 보통 음악 한 곡이 3분? 3, 4분? 5분이면 벌써 지루해요. 그죠? 네. 그래서 뭐 학교 선생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콜을 했어요. 학교에서 뭐 과제가 있는데 어디 대회 내보내나가요. 그래서 그거 하면 얼마 좀 상도 탈 수 있고 점수도 있고 10분을 만들어 달라고요. 10분은 너무 깁니다. 그럼 9분 할까요? 10분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못한 3분 하세요.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규칙 어디서 이제 내라고 그럴 때 7분 뭐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고 사실 그런 걸 만드는 신청 요구가 그럴 때 선생님들 장학사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을 너무 모르시다 보니까 긴 거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심사도 힘들죠. 10분이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 프로젝터로 미디어 파사들을 할 때 길어야 3분에서 5분. 자, 근데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은 어마어마하겠죠. 네,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진 뭐 건물 하나 우리 보통 학교 건물도 길이가
꽤 길지 않아요. 그런 거 원래는 프로젝트가 한 세 대 정도 들어갑니다. 세 대를 빌리는데 보통 한 대 하루 빌리는데 450만 원씩 빌려요. 저는 꽤 비싸죠. 근데 하루 빌려갖고는 안 되고요. 그 전날 밤에 설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가 꼭 지적해서 이틀 준비하고 하루 틀어야 되니까 최소 3일 빌려야 되니까 한 대를 빌려도 장난 아니죠, 그죠? 근데 그거는 빌리는 값이고 콘텐츠 제작비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이런 미디어 파사들을 손대려고 그러면은 최소 1억 5천에서 한 5억 정도 돈이 들어가니까 5분 틀기 위해서 오우 처음에는 좀 신기해서 했는데 요즘은 하겠어요? 안 하죠. 한국은 미디어 파사드가 그런 어떤 가격과 결과물에 대한 그 효과 때문에 점점 사라져버렸어요. 아쉽게. 자, 그러면 미디어 파사드가 한국에서 죽었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 같이 미디어 파사, 이거 만들면 재밌겠는데 우리 학교에서 저한테 학교 선생님들이 몇몇 분이 배워서 학교에서 실제 틀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로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수업을 많이 주세요.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가 봐요. 대안학교들이 보니까 좀 굴적이 폐교 있죠, 폐교. 이런 데 살 근무하다 보니까 집에 갈 때도 없고 다 천의 총각들이야. 장가를 못 가. 시집을 못 가. 그리고 주변이 어두우니까 프로젝터 약한 걸로 해도 건물을 다 커버하더라고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신기해갖고 엄청 구경 나오고 막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고요. 제가 아마 이게 지금 링크 걸어도 버릴 것 같아요. 제 테더링으로 지금 해놨는데요. 그래서 친구라서 제가 다운을 받았습니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근데 미디어 파사드를 하고 알려주는 영상인데 실제 미디어 파사드는 조금 나오고 그죠? 아주 조금 나오고 대부분 시작부터 끝까지 메이킹만 나와요. 자, 이거 원래 기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슨 작품을 만드실 때 실제로 만든 건 조금만 바뀌기만 멋있는 것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실제 하는 거죠. 프로젝트도 만지고 이렇게 누가 옆에서 찍어줘요. 연출. 자, 이게 이제 관객이나 이 영상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참여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시작부터 끝까지 못 만든 영상 10분 틀어줘 봐요. 아무도 안 봐요. 그렇죠? 그래서 요점은 영상을 만들 때 이렇게 메이킹도 좀 넣고 혹은 마지막 부분에 메이킹 좀 들어가면 재밌죠? 우리 영화처럼. 네. 자, 이런 게 이제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미디어 파사드가 뭔지 다 아시죠?